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선 제가 진행할 이 환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비트나 그 공유기로는 IP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기도 짚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웹서버로는 저는 아파치를 쓸 거고요. 아파치 중에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비트나메일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은 윈도우 환경이지만 여러분이 이 비트나미 수업을 비트나미에 대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린 그 여기에 보시면 아파치 설치 방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비트나미를 설치하셔서 설치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아마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거고요. 맥을 쓰시면 요거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Open Application Folder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o to Application이라는 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헬로월드라고 간단하게 출력이 되지만 아마 비트나미 뭐 웰컴 뭐 이런 메시지가 뜨시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만약에 나파운드나 또는 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로 이렇게 주소가 쳐져 있는데 로컬호스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컴퓨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웹브라우저가 접속한 서버, 웹서버 컴퓨터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는 localhost라고 입력하게 되면 그것은 이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에 접속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면이 잘 출력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한 웹서버인 비트나미가 잘 동작해서 여러분의 웹 클라이언트에게 즉 웹브라우저에게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잘 전송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프로그램에서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여시면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거기 그 중에서 apache2라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apache2 밑에 있는 htdoc라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자 저는 뭐 여러가지 제가 수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파일들이 저렇게 있어서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깔끔하게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고 몇몇 디렉토리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index.html이란 이 파일이 제가 localhost를 입력해서 들어갔을 때 헬로 월드라는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고 있는 요 데이터 있죠? 바로 이 데이터가 index.html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localhost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에 사실 뒤에는 요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일종의 주소 인 것이고 그 뒤에 있는 index.html은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중에 index.html 파일을 보여줘 라는 것을 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여기에 있는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htdoc라는 디렉토리에서 index.html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이 웹브라우저에게 전송을 해주고 웹브라우저는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같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때 웹브라우저, 웹서버입니다.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었을 때 이렇게 통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건 자기 서버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주소를 자기 친구에게 만약에 보내준다. 그러면 친구가 이 주소를 자기 브라우저 창에 치겠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친구 컴퓨터에서 index.html 파일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localhost라는 요것 대신에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 즉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의 IP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서 뭐 예를 들면 211.3.4.5라고 한다면 index.html 이라고 하는 주소를 친구에게 전달하면 친구는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저 주소에 해당되는 저 파일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브라우저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컴퓨터로, 자신의 웹서버로, 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인데 이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컴퓨터가 주소창에다가 자신의 주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자기 컴퓨터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 부분에 예, 로컬호스트 대신에 자신의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IP를 제공해야 됩니다. IP를 제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 새 창을 뜨고요. 구글에서 my IP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제 첫 번째 나오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보통 이런 사이트가 하는 역할은 자기 컴퓨터가 외부에서는 어떤 IP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125.129.100.25라는 IP가 바로 제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IP라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윈도우를 쓰신다면 cmd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맥을 쓰시면 터미널을 키셔야 됩니다. 자, 터미널을 키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자, 스포트라이트를 여시고 거기다가 터미널을 입력하시면 저랑 비슷하게 껌껌한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ipconfig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의 IP 주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92.168.195.1 자, 요게 바로 제 컴퓨터의 IP 2번입니다. 만약에 맥을 쓰시면 ifconfig를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생긴 터미널에서 ifconfig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예, 그 중에서 IP번호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기 적혀있는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화면을 키울게요. 아이고, 제가 오늘 수업을 좀 많이 만들어서 또 평소에 만들고 싶은 수업이라서 만들고 있긴 한데 또 피곤한 상황이라서 목소리가 좀 다운돼 있어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요거 요렇게 입력하셔서 나오는 IP 주소가 아마 자신의 컴퓨터의 IP 주소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가 IP 주소를 두 개를 찾았어요. 하나는 myip를 통해서 얻어낸 IP와 자, 요 IP죠? 자, 이 IP와 그리고 명령을 입력해서 찾아낸 IP가 또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자, 요것과 요거예요. 만약 이 두 개의 IP가 일치한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거 쓰시면 되고요. 두 개의 IP가 대체로 공유기를 쓰고 계신 환경이라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시간에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의 서버예요.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올 때 공유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공유기가 서버로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검색했던 IP 있죠?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낸 IP, 그거는 공유기의 IP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명령을 입력해서 알아낸 IP는 이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요 우리들이 지금 서버로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의 IP입니다. 서버의 IP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공유기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공유기의 IP를 써서만 이 공유기를 IP를 써야지만 외부의 클라이언트는 우리의 서버, 우리의 네트워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IP를 줘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포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IP의 컴퓨터로 그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토스를 해 주는 거죠. 그거를 하는 법을 알아볼 건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IP 타임에서 어떻게 포트 포워딩을 지정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